안녕하세요. 필렛 기타의 김도영입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앰프에 기타를 연결을 해서 연습을 하실 때 발생되는 노이즈에 대해서 그 노이즈를 좀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노이즈라는 것이 그 다양한 경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확한 원인이라는 것은 직접 그 환경을 분석해 보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지만 자, 일반적으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로는 전기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렉 기타는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장치로 앰프를 사용을 하죠. 자, 앰프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이 좀 고가의 케이블들 같은 경우에는 쉴드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음들을 어느 정도 100%는 물론 막아줄 수는 없지만 뭐한90% 이상 정도를 막아줄 수 있는 쉴드 처리가 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는데. 자, 그런 케이블들을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잡음에 조금 더 강한 어떤 안티 노이즈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요인으로는 픽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어떤 노이즈가 있습니다. 자, 픽업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노이즈가 있는데요. 스트랫 계열, 그러니까 팬더 계열의 기타 같은 경우에는 싱글 코일 타입의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데 자, 이 싱글 코일 타입의 픽업은 그 상반되는 의미로 험버커 타입의 픽업에 비해서 잡음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 발생하는 잡음을 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험버커라는 말 자체가 싱글 코일을 이렇게 옆으로 두 개를 붙여서 이 험을 해결했다라고 해서 험버커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 자, 구조적인 특성상 외부에서 오는 잡음에 좀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싱글 코일 픽업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잡음 때문에 어떤 고유의 매력을 포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잡음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어떤 TV 앞에서 만약에 연주를 하시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픽업이 그런 걸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음이 또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주위에 이렇게 전등들이 많이 켜져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전등들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의해서도 또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을 켜거나 끄거나 했을 때 잡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전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에도 영향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이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콘센트가 접지가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접지의 유무는 콘센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통 220V 꽂는 그 2구 2회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지를 할수 있는 쇠 막대 부분이 있는데 그 막대 부분이 있는 콘센트는 접지가 되어 있는 콘센트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앰프에 보시면 앰프에서 연결되는 파워 케이블도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파워 케이블이랑 똑같은데 그 파워 케이블 위아래를 보시면 그 접지봉이랑 물릴 수 있게끔 콘센트 플러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물려 있어야 잡음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콘센트가 없다라고 하시면, 뭐, 앰프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지선 같은 것들을 뭐 외부로 연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접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보시면, 접지를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하시면 굉장히 노이즈가 해결이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접지라는 어떤 부분으로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각자 가정 환경에 맞게끔 잡음을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일렉 기타에서는 잡음이라는 것은 사실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액티브 픽업이라고 해서 건전지를 넣어서 구동시키는 그런 픽업들도 있는데 그런 픽업들은 구조적인 특성상 잡음에 이제 강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어떤 문제들로도 잡음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액티브 픽업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어떤 하나의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의 기타와 케이블을 사용을 하신다면 대부분은 이 잡음 문제에서 좀 이렇게 탈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노이즈 해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필렉기타의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